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총기사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제가 썸네일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뉴스 썸네일을 한번 흉내 내보고 싶어가지고, 캣컷에서 이걸 흉내를 한번 내봤어요. 오늘은, 마스크를 활용을 해서 SBS 뉴스 썸네일 흉내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캣컷을 켭니다.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그림 파일 하나를 불러옵니다. 타임라인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아까 보여드린 게 요거죠, 그쵸? 라이브 실시간 유중원의 운명의 날 요렇게 해줘야 되는데 일단 빨간 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누르고 원을 밑으로 내려서 자, 뭐 그림은 요 글씨에 맞게 줄이면 될것 같아요. 자, 요 상태에서 여기에서 라이브를 스칩니다. 자, 요거를 아래쪽에 사전 설정 스타일이 있는데 그중에서 요걸 누릅니다. 요걸 누르고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자, 배경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둥근 직사각형을 약간 끝에 이제 모서리 부분을 둥그렇게 만들어주고요. 높낮이는 딱딱하게 조절을 안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서 이 위쪽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라이브의 모습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실시간이라고 또 한글로 써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인디케이터를 요 앞에 두고 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아래쪽으로 요렇게 내려놓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한글로 실시간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고 요건 글씨가 조금 더 작으니까요. 이렇게 작게 만들어 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시켜 놓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라이브 실시간 요 글씨가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요 사진이 원래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쵸? 자, 요 위치에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마스크를 활용을 해서 자, 이것처럼 저게 검은색에서 뭐 그라데이션 형태로 점점점 흐릿하게 해서 이쪽 화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뒷 배경이 시커먼색이어야 돼요. 마스크 적용이 그렇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마스크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마스크 없음, 분할, 필름 스트립, 원, 그다음에 직사각형, 하트, 별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원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모양, 사람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요걸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얼굴 모양에서 자, 위에 화살표 모양 두 개짜리 있잖아요. 요거를 위로 쭉 올리잖아요. 그럼 아까 이제 그 모습처럼 이렇게 그라데이션 형태로 이렇게 점점 밝아지는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중원의 운명의 날 SBS 뉴스 특보 이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내려서 자, 그리고 여기다가 엔터를 쳐서 그러니까 SBS 뉴스 특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왼쪽 정렬이 안 돼요. 여기서는 지금 정렬이 가운데 밖에는 지금 안 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가운데 정렬만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거를 잠깐 오려두고요. 자, 요 상태로 둔 상태에서 이걸 왼쪽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자, 요 글씨체를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글씨체를 안내문의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요거를 복사해서 다시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넣어서 SBS 뉴스 특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왼쪽 정렬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글씨 색깔은 아, 위에 게 하늘색이네요. 유중원의 운명의 날 요거를 하늘색으로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건가 본데 자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하면 자 SBS 뉴스 영어로 되어져 있는 게 있죠? 그쵸? 자, 요것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요 아래쪽으로 내려서 SBS 뉴스. 자, 이렇게 하고 사이즈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줄이면 아까 보여드렸던 유종원의 운명의 날 실제로 SBS 뉴스 특보 라이브 형태의 썸네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실제로 SBS 뉴스 특보 썸네일을 흉내를 한번 내봤어요. 어디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마스크를 활용을 해서 자, 뉴스 특보 썸네일 한번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썸네일을 만드는 데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